거죠. 원하는 거? 네,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하나씩. 안아줘. 네, 저희는 뭐 그래서 써요. 다섯 개. 어, 내가 원하는 거 다섯 개 해주면 너도 다섯 개 해줄게. 뭐 이거 해봐야 거. 되겠다. 이거 해봐야 되겠다. 보통 뭐 쓰세요? 보통 뭐 쓰세요? 저는 내 옆에만 와 있으면 전 행복해.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등어리 긁어주면서 자기 테레비 켜고 그다음에는 리모컨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감정 계좌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 유지해야 돼요. 벌금도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벌금? 예,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는 시간은 전혀 안 지켜요. 그래갖고 늦으면 만 원. 뭐 그 돈이 그 돈인데 늦게 나오는데 제가 만 원을 받는 순간 감정 계좌가 10개가 떨어질 게 2개만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만 원 금방 제가 회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저희 남편은 부정적인 얘기하면 제가 만 원 받거든요. 근데 뭐 나 죽겠어 그럼 받아야 돼요 제가. 야 이거 해봐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정해서 감정 계좌를 올리고 떨어뜨리지 않는 재밌다 이거. 또 이런 거죠. 대부분 싸우는 게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다며요. 뭐 애들 중국집에 가서 뭐 먹을래? 그럼 짜장이요. 뭐 넌 짬뽕이요. 당신 뭐 먹을래? 그러면 탕수육. 탕수육. 어. 그러면 어이 여기 짜장 네 개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럼 왜 물어봤어? 왜 물어봤어? 그래갖고 저희가 훈련을 시킬 때 저희가 옛날에 배운 걸 훈련을 시키는데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얘기가 나올 때 금방 나오면 분노가 나오고 자기 화난 게 드러나니까 쿠션을 주는 거예요. 말할 때 그냥 한번 생각하고 쿠션하면 조금 다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을 세는 것은 그 열 10초라는 쿠션을 주고 그다음에는 주문이야 이거는 절대로 그거 참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거 참 좋은 생각을 주문으로 하는 거야.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너무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여행을 또 그 또 여행은 남편이 정리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줘야 되는 거야. 그것도 규칙이야. 그러니까 가는데 가면 정말 외국도 가거든요. 네. 그러면요 막 재밌게 여기 붙어서 갔다가 나중에는 태평양 이쪽하고 이쪽에 타고 나오는 거야. 비행기도 따로 앉아서 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가르쳐줬는데 누구든지 이번 여행에서 약속하고 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주문부터 하고 한다. 그게 뭐냐면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원하는 거 그때 말해도 된다 했어. 맞아, 맞아. 그랬더니 이분들을 근데 정말 우연히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으니까 네. 야 점심 뭐 먹을까?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햄버거 먹어요.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 야 햄버거 밥이냐? 하고 나갔을 텐데 다 같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서 그리고 막 웃는 햄버거가 거죠. 밥이냐?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애들이 사실은. 그거 하면서 너무 웃는 거예요.